찾을 자신 없으면 범인을 만들어. 범인을 만들라니 며느리한테? 아니 기자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? 그래, 기자한테 무리인 제안이라면 이 제안은 어떨까? 회사로 들어와 홍보 담당을 맡는 건 어떻겠니? 전 기자로서 제 프로에서 차은세 범인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나와 거래하느라 남편 감싸는 척 사람들을 기만했던 걸 공개한다면? 진실이 생명인 기자가 국민들을 농락했던 걸 알면 그깟 약속이 무슨 소용이야? 아버지, 제발!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? 그게 뭐예요? 김민철 씨, 차은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김민철, 왜 긴급 체포한 거야? 낮에 나 유인영 병원에 갔었어. 왜? 진명숙 살해 당일 오월동 과속 카메라에 유인영 차가 찍혔거든. 그날 병원에 5시 50분에 들어가서 8시 반에 퇴근한 게 찍혀있어. 유인영 알리바이 확실해. 범인 아니야. 이 와중에 김민철한테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. 운 좋게도.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. 더는 말 못해. 알겠어. 잠깐만, 정원아. 왜 그랬냐, 너? 왜 제대로 말 안 해줬어? 차 형사 때문에 접근했던 거 아니잖아. 나 갖고 놓은 거 아니잖아, 그치? 그때 제대로 말해줬으면 우리 헤어질 일 절대 없었잖아. 미워서 그랬어. 내 마음을 가짜 취급한 게 분했으니까.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처 주고 싶었어. 성공했네. 너만 보면 힘드니까. 여전히. 미안하다. 전에 단 한 번도 나한테 사과한 적 없다고 뭐라고 했는데. 그럴 자격이 없었네, 내가. 둘이 여기서 뭐해? 김민철, 수사 상황 취재를 꼭 형사들. 전남친 집에서 해야 되니? 난리도 아니네. 남편이 와이프 튀나 캐고. 나가서 얘기해. 서정은 남편으로서 경고하는데 내 와이프한테? 찝쩍거리지 마. 싫은데. 너는 실컷 바람 다 펴놓고 왜 아내는 그러면 안 되는데? 불공평하잖아. 그만해 둘 다. 집에 가자고 제발. 어떻게 알았어? 너랑 김태현이랑 사귀었던 거? 다 지난 일이야. 정말 다 지난 일 맞아?
널 바라보는 그놈 눈빛만 본 거 아니야. 그놈 바라보는 네 눈빛도 봤어. 너도 흔들려. 그럼처럼. 그래? 아니지. 네가 부정하지 않으면 맞는 것 같잖아. 흔들린다는 걸로 느껴지잖아. 아니라고 해줘, 정훈아. 어? 그만 얘기하자. 다른데? 뭐가 다른데? 칼이? 집에 있는 칼로 찌른 게 아니야? 경찰은 긴급 재판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변경한다. 들어오기 전에 전화로 말한 거. 저 김민철을 범인으로 잡고 구성 짜던 중이었어요. 동료한테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했고 집에서 살해 흉기까지 나왔는데 혐의 벗은 게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 말이. 응? 딱 봐도 그냥 그 새끼가 범인인데. 응? 차금세 씨도 김민철을 범인으로 본다는 거죠? 뭐? 꼭 그래서. 차금세 씨. 에이씨. 근데 아직 날짜가 안 됐는데 왜 또 쳐들어와? 왜? 봐봐. 돌려주려고 해. 사장님이 다음 달에도 가득 채워갖고 날라가는데. 아이고, 알았으니까. 아. 화장실 좀 썼어요. 아, 혹시 김민철 관련해 제보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에, 그럽시다. 왜 남의 신발장을 함부로 열어보고 지랄이야? 지랄이야, 씨. 그 가방. 그 가방. 뭐? 그 가방 뭐? 아니에요. 주말인데 나와 계셨네요? 일 처리할 게 있어서. 그거 예쁘다. 똑같은 가방에 똑같은 키링이 우연일 수 있을까? 김민철 집에서 나온 칼, 천세 집에 있던 칼 맞지? 차금세 지시라는 건데 어떻게 동료의 신고와 맞물렸을까? 우연 아닐 거야. 작정하고 김민철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. 차금세가 그런 짓을 한 건 본인이 진범이라? 조절해 봐야지. 너 아무리 기절하지만 몸 좀 사리면 안 돼?
만약에 차금새가 범인이면 너 지금까지 살인범이랑 단둘이 있었던 거야. 어쨌든 내 돈 필요했잖아. 너도 내가 필요하면 말해. 도와줄 테니까. 뭐든. 정원 씨는 사로제 씨와 왜 결혼했죠? 평생 내 편이 돼줄 것 같아서요. 헌신적인 남편상을 원했던 거죠. 정원 씨가 만족했던 만큼 남편도 만족했을까요? 제가 부족했던 건 맞지만 그걸로 불륜이 정당화될 순 없어요. 그럼요. 물론이죠. 다만 남편보다 일이 우선이라면 남편의 불륜보다 본인 커리어 타격에 더 분노한 게 아닐까 싶어서요. 주제넘게 무슨 짓이야? 당장 사과해. 얘도 무언가 동창이야. 내가 차은세 만나는 거 알고 입 다무는 대신 너 여기로 데려오라고 강요했어. 역시 저랑 우재 사이 알고 계셨네요. 삼자대면 하자는 이유가 이거였어요. 내 남편이 못 참고 실토했을 때 내 반응 보려고. 김태현 형사가 날 찾아왔다는 건 정원 씨도 나에 대해서 그만큼 안다는 건데 좀 그렇잖아요.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쉬워하는 것 같고. 안 밝힌 거 있잖아요. 왜 상담한 거 다 녹화하셨어요? 지금도 불법으로 녹화 중인가요? 다신 원장님한테 상담받을 일 없어요. 그 말하러 온 거예요. 전화.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. 타지마. 미안, 잘못 눌렀어. 난 또 그 가정부 발견했을 때처럼 폰 떨어뜨린 줄. 거기서 2시 방향으로 계속 가. 전화가 와서 끊을게. 폰 떨어뜨렸던 거 말 안 했는데. 설마 날 따라온 거야? 참, 나이브하구만. 감히 형사를 미행해도 안 걸릴 줄 알았어? 면목 없습니다. 차은세 스폰서 맞습니까? 형사가 그런 저질 찌라시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? 두 사건 다 저와 무관하니까 더는 제 선거 일정에 지장 없길 바랍니다. 차금세와도 무관합니까? 현세가 사놓은 거야. 내 생일 때 같이 마시자고. 나한테 다 들켰으니까는 네가 한 짓 다 풀어. 내가 한 짓이라니 무슨 소리야? 네가 죽였잖아! 진명식도 내 동생도!
너 이게 어떤 가망인지 너 알지? 하늘마! 뭐야? 아이씨! 하늘마! 어? 이거 뭐야? 이 돈 뭐야 이거? 어? 그게 뭐 어떡하라고 나한테? 그래서 너 우리 집 왔을 때 이 가방 딱 알아본 거잖아. 네가 그날 현장에 숨어 있었으니까.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정으로 인해 통화료가 부족해. 어젯밤부터 서정원 폰 계속 꺼져 있어. 꺼진 위치 한번 알아봐. 응. 진명숙을 죽인 건 차금새 당신이야. 집에 들어갔을 때 바로 신고했으면 진명숙은 살았을 테니까. 동생 돈을 뜯었어. 왜 뺐어? 오빠 자격도 없으면서 복수도 왜? 결국 진명숙은 방치돼 죽은 거네. 근데 죽은 줄 알았어요. 똑똑히 들었잖아. 살려달라고 한 거! 진명숙 감시하라고 지시한 거 누구야? 모형택이지? 그 사람 네가 김민철 범인으로 몬 것까지 다 알고 있었지. 범인 사주 네가 그런 거야? 모형택이 시킨 거야? 인간으로서 일말의 죄책감을 느낀다면 말해. 죽을 먹어야지. 쭈쭈바가 뭐야. 얘도 아니고. 차은세 죽음 이후로 다 꿈같고 이상해. 남편의 배신도, 범인을 찾아 헤매는 것도, 다시 널 만난 것도. 밥 먹어야겠다. 그래, 무만두 올 때 찬 거 먹으면 안 좋아. 내 시선은 언제나 그대를 향해. 봐봐, 손 엄청 차잖아. 춥다. 여전한 그대의 그 눈빛과 슬픈 표정 하지 마요. If I'm still in love with you. 다 내 탓 같아. 네가 차금새 만나러 갈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. 만에 하나 너 잘못됐으면 나 정말. 너야말로 나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.
되겠다. 널 다시 만난 이상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야. 끝을 봐야겠어, 난. 벌써 퇴원하시게요? 어쩐 일이시죠? 상담 녹화하는 거 아셨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묻고 싶어요. 이 피 뭐예요? 그날 1401호에 갔죠. 만약 이날 입었던 옷이 없다면 정말 더 수상하겠죠? 그 셔츠 내가 처리했어. 정원이 난처해질까봐 내가 버렸어. 코피 흘렸던 건데 한때 나도 의심해서 괜한 짓을 했어. 미안해. 그런다고 네 와이프가 범인인 게 덮어질까? 보세요. 당신 옷에 피 묻은 사진이랑 제 상담 소견 김태현 형사한테 제출할 거예요. 그게 우주에 구하는 길이니까. 아, 이렇게 모인 김에 형사님도 오라고 하죠? 너 의사 면허 박탈되고 싶어? 내가 먼저 형사한테 말할까? 난 너한테 프로포폴 구해달라고 했고 넌 나한테 불법 처방해서 줬다고. 너 만나고 끊었다가 찬스 만나 다시 손대게 됐어. 다신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중이야. 내가 약에 손댄 것까지 정원이가 알게 됐으니 너는 날 약점 잡을 게 없네, 그지? 네가 가진 걸 잃더라도 정원이가 범인이라고 제보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. 영훈아, 맞아서 고맙다. 잘 가. 제가 여기 왜 왔나 싶으시죠? 서정원 씨 때문에요.